대항해 시대 냉장고도 없이 긴 항해를 떠난 해적들에게 가장 큰 동반자는 바로 럼주였습니다. 물은 나무통에 보관하다가 쉽게 썩었지만 럼주는 카리브해의 습한 기후에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음료였습니다. 사탕수수 찌꺼기로 만들어진 럼주는 해적들의 목마름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식수로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럼주의 고도수로 인해 해적들 사이에서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그로그라 불리는 칵테일은 럼주의 라임 주스를 타서 마시며 괴열병 예방과 함께 해적들의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국 해군도 수병들에게 럼주를 정기적으로 보급했으며 이 전통은 197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럼주는 해적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09년 어니스트 셰클턴은 모험심 가득한 마음을 안고 남극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짐 가운데는 화이트 앤 맥케이 스카치 위스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조된 후에 기쁨에 취해 셰클턴과 그의 팀은 남극의 오두막 아래 숨겨둔 위스키를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잃어버린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극의 땅 아래 묻힌 절대 위스키가 알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2009년 셰클턴의 기록을 뒤적이던 한 알중이 남극으로 향하는 원정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절대 위스키의 발견이었습니다. 영하 60도의 혹한 속에서도 원정대는 포기하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년의 세월을 견딘 위스키를 찾아냈습니다. 절대 위스키 11병은 살아남았습니다. 원정대는 기쁨의 환호와 함께 위스키를 스코틀랜드로 돌려보냈습니다. 셰클턴의 이름을 딴 위스키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남극의 땅에서 100년을 넘게 숙성된 이 위스키는 알중들에게 전설이 되었습니다.